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많은 성도들의 참여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당회의 찬조로 기도회를 참석한 성도들께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부활 주일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적극 참여 바라며 로비에 비치된 경건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제2지교회인 남부경향교회를 광명시 하안동에 개척하기로 하고 개척 및 파송성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개척성도, 파송성도, 그리고 주중 출석성도로 구분하여 모집하오니 동참하실 성도님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상반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근본 학기는 3월 11일부터 12주간 매주 월 화요일에 진행되며 어느 시간이든 접속하여 청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경우 교회보 24쪽을 참조하시어 제네바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낮 밤 예배 교구별 좌석 방식이 오늘부터 변경됩니다. 교회보 13쪽을 참조하시어 변경된 방식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태신자 각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낮예배 중 상반기 태신자 작정의 시간을 가져오니 태신자 작정 카드의 작성 후 헌금 바구니 또는 로비에 제출함에 제출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도회 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감사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2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학기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별님 및 별님 부모,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과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경향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 키즈놀이 학원 입학 환영식이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5, 36, 3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재희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특송은 식당관리위원회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및 청년회 기관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의제는 석기현 담임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권입니다. 우리 교회 입교인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제1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식 및 개강감사 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